안녕하세요, 임민윤입니다. 오늘은 수박 수세미를 떠볼 거예요. 너무 이쁘죠? 요즘 수박 비싸서 못 먹는데 이렇게 수세미로 만들어서 써볼게요. 수세미 만들기 전에 로션을 먼저 바르고 시작할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손이며 몸이며 많이 건조해지는데 닥터바이오라는 수딩 로션을 알게 됐어요. 무향이라서 향기도 안 나서 좋더라고요. 향이 있으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향이 없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좋고 한번 바르고 갈게요. 손이 건조해져서 너무 촉촉하고 좋아요. 향이 저는 일단 안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너무 진한 향은 안 좋은데 무향이고 진짜 촉촉하고 좋네요. 진짜 괜찮네요. 대용량이라 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닥터바이오 수딩 로션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수세미 떠볼게요. 처음에 초록 색깔 실을 먼저 당겨올게요. 당겨와서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매직링 바늘은 6호 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링 안에 바늘 들어가서 실 당겨 옵니다. 이렇게 실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세요. 실 감아서 사슬 실 빼오시고요. 이렇게 또 감아서 바늘을 빼오고 이런 식으로 이 사슬을 20코 만들 거예요. 지금 두 코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코가 완성이 되었으면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요. 실 걸어서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네 코를 지나 다섯 번째 코에 넣는 거예요. 실 감아서 여기 다섯 번째 코에 넣어주세요. 넣어서 실 빼옵니다. 빼어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렇게 한 개의 긴뜨기를 하는 거예요. 또실 감아서 여기 옆에 코에 넣어서 실도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또실 감아서 여기 넣어서 실 빼올게요. 또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런 식으로 저기 끝까지 20코 하시면 되세요. 끝까지 다 뜨고 또 끝에서 볼게요. 자,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셨죠? 마지막 코도 한개 긴뜨기 하시고요. 여기서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여기 사슬 걸려있는 부분은 건너뛰고요. 여기 다음 코에 또 넣어서 한개 긴뜨기. 또 여기 V 된 부분에 넣어서 한개 긴뜨기. 또 여기 넣어서 한개 긴뜨기.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가볼게요. 자, 또 20코 다 하고 오셨죠? 이제는 사슬 하지 않고요. 그대로 실 감아서 여기 옆에 한개 긴뜨기 되어 있는 여기 코에 그대로 넣어서 한개 긴뜨기 두 코를 합니다. 하나, 둘, 두개 하시고요. 이번에는 다음에는 여기 바로 위에 말고요. 여기 시작되는 코 여기 말고 여기에 넣으세요. 넣어서 또 한 개 긴뜨기 여기서부터 또 끝까지 20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20코 또 끝까지 하고 올게요. 또 20코 하고 오셨죠? 또 마지막 또 사슬을 실 걸어서 여기 남아있는 실이랑 같이 뜰 거예요. 여기 또 한 길 긴뜨기 걸려 있는데 한 길 긴뜨기 2코 하나 2개 나오시고요. 여기 또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빼뜨기 합니다. 빼뜨기 하시고 보시면 저희가 20코로 시작했잖아요. 20코 여기 20코 뒤에 20코 양쪽에 코늘림 2코 2코 해서 총 44코거든요. 총 44코 다음 단에는 또 사슬 4개 3개 사슬 3개 하고 44코를 뜨는 거예요. 한 길 긴뜨기 44코 기둥코 포함해서 하나 여기 기둥 옆에 자리에 두 개 남아있는 실은 같이 뜰게요.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44코 끝까지 다 뜨고 올게요. 자 44코 다 뜨고 오셨죠. 이제는 실을 바꿀 거라서 실 잘라주시고요. 흰 색깔 실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여기 사슬 걸려있는 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실 당겨주시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고 남아있는 실은 또 같이 뜰 거예요. 실 감아서 여기 첫 번째 코에 넣어서 한 길 긴뜨기 또 똑같아요. 증감 없이 한 길 긴뜨기 44코 이렇게 44코 또 끝까지 다 뜨고 끝에서 만날게요. 다 뜨고 오셨죠? 또 실을 바꿀 거예요. 또 실 잘라주시고요. 빨간 색깔 실 가져올게요. 또 여기 사슬 걸려있는 초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실 당겨주시고요.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또 남아있는 실은 같이 뜰게요. 또 실 걸어서 여기 사슬 걸려있는 바로 앞에 이렇게 한 길 긴뜨기 또 똑같아요. 44코 증감 없이 그대로 한 길 긴뜨기 44코 하고 또 돌아올게요. 또 44코 다 뜨고 오셨죠? 이제 마지막 또 사슬 걸려있는 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하시고 이제는 코주림을 할 거거든요.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해주시고요. 실 감아서 바로 여기 여기에 첫 코에 떴잖아요. 여기 말고 한 칸 띄어서 여기 코 줄임을 할 거라서 여기 한 개 긴뜨기 해주시고요. 이제는 한 코에 하나씩 아홉 코를 한 개 긴뜨기 하고 두 코 모아뜨기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하나 두 개 됐고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아홉 개 하고 또 실 감아서 이제는 모아뜨기 하는 거예요. 다음 코에 넣어서 빼고 두 코 빼고 한 길 긴뜨기는 여기서 한 번 더 빼면 한 길 긴뜨기지만 두 코 모아뜨기는 한꺼번에 뺄 거라서 그대로 감습니다. 여기 또 한 칸 앞에 넣어서 빼고 두 코 먼저 빼고 이제 세 코 한꺼번에 뺄 거예요. 이렇게 두 코 두 코가 모아져서 한 코가 됐고요. 옆에도 똑같이 하나 둘 한 코에
한 개씩 아홉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하고 여기는 두코 모아뜨기. 하나, 또한 개. 셋고 한꺼번에 이렇게. 뒤편은 한 개의 긴뜨기. 또 아홉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실감아서 또 두 코 모아 뜨는 거예요. 빼고 두 코, 또두개 빼고 세개 빼고. 이제는 또 아홉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여기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는 한 코에 8코씩 하고 또 2코 줄이고, 8코 하고 2코 줄이고 할게요. 여기 사슬 했고, 그 여기 코 말고 그 다음 코에 하시고, 한 개 긴뜨기 하시고, 또 이제 8코 하고 2코 줄이고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두코 줄이고. 하나, 두 개. 이렇게 또 총, 또 끝까지 8코 하고 2코 줄이고 이렇게 끝까지 뜨고 올게요. 또 마지막은 사슬 걸려있는 첫 코에 빼뜨기 하시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또 여기 건너뛰고 여기 한길긴뜨기 하시고,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일곱 번 하고 두 코 모아 뜨는 거예요. 일곱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또 실감아서 두 코 모아뜨기. 하나, 두 개 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일곱 번 한길긴뜨기 하고 두 코 모아뜨기 끝까지 하고 또 볼게요. 자, 또 다 하고 오셨으면 마지막 코에 빼뜨기 하세요.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이제는 한 코에 하나씩 여섯 코 하고 두 코 모아두고 할 거예요. 여기 건너뛰고 여기 한 개 긴뜨기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두코 모아뜨기. 두코또
두 개, 세 개 한꺼번에 이렇게 여섯 코 하고 두 코 모으고 끝까지 또 뜨고 올게요. 자, 또 다 하고셨으면 또 마지막 여기 사서 걸려있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빼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다섯 번 한길 긴뜨기 하고 두 코 모아두고 될 거예요. 여기 첫 코 말고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고요.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두 코 모아두고 두 코 또 끝까지 하고 올게요. 또 빼뜨기 첫 코에 빼뜨기 하시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요. 여기 건너뛰고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하고 이제는 한 코에 하나씩 네 번 한길 긴뜨기 네 번 하고 모아뜰 거예요. 두 코 하나 둘 셋 넷 하고 또 두 코 모아뜨고 하나 두 개 네 개 하고 두 코 모아뜨고 이렇게 또 끝까지 해서 만날게요. 또 다 하고 오셨죠? 또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제는 세 코 한길 긴뜨기 세 코 하고 두 코 모으고 할게요. 한 칸 건너뛰고 다음 코에 둘 세 개 하시고 두 코 모으고 하나 두 개 이렇게 또 끝까지 하고 만날게요. 또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뜨고 두 코 모을게요. 여기 건너뛰고 하나 두 개 하고 두 코 모으고 이렇게 다 뜨고 또 올게요. 또 마지막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제 한 코에 하나 하고 두 코 모아뜰 거예요. 여기 또 한 칸 띄어서 여기 옆에 코에서 한 개 긴뜨기 하고요. 여기 또 한 개 긴뜨기 한 개 하고 두 코 모으고 두 코 모으고요. 또 한 개 하고 두 코 모으고요. 또 한 개 두 코 모으고요. 또 마지막 한 개 하시고 또 여기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제는 실을 조금 길게 한 1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쭉 빼주세요. 여기 위에 이제 마무리 할 거거든요. 마무리 보시면 여기 한 코에 들어가서 실을 빼올 거예요. 이제 구멍을 없애줄 거거든요. 바깥쪽으로 뺐다가 여기서 또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구멍이
작아져요. 지금 이거는 몽블랑실이라서 표가 많이 나지만 저거 아크릴실로 하면은 거의 표가 안 나요. 구멍이 많이 없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없어질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거의 없다, 그죠? 그럼 안쪽으로 얘는 숨겨주세요. 매듭 한번 지어도 되고요. 안쪽으로 넣으면 풀리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감고 돌렸기 때문에. 들어가라. 난 실 넣는 게 제일 힘들어. 이렇게 귀엽죠? 마음에 드시는 부분을 앞쪽으로 정하시고, 정하고 나면 돗바늘 준비해 주세요. 돗바늘 넣어서 쭉 빼주시고 조금 길게 넉넉하게 실 잘라주세요. 잘라주셔가지고 그럼 여기에 할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사이에 넣어서 빼주세요. 빼주시고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여기 그 자리에 다시 넣어주세요. 여기 됐죠. 얘는 조금 도톰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는 이쪽에 들어갈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올게요. 여기로 위에서 또 밑으로 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이제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아니면 풀릴 것 같 다서 걱정되시면 풀릴 것 같으면 얘를 안쪽에서 이쪽으로 만나서 묶어 주셔가지고 넣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잘라서 한번 묶어서 넣어 주셔도 돼요. 안 풀리게 안쪽에 넣어가지고 얘를 안쪽으로 넣으면 돼요. 안 보이게 들어가라. 됐죠? 예쁘게 잘 됐습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같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